자, 오늘은 다물치 낚시를 하는 날입니다. 아주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저씨가 살았었다. 선생님은 얼마나 물고기까지 잡으셨어요? 아, 내가 말이요, 왕년에 희만한 고기를 응? 잡았었어. 여하튼 뭐 옆 동네 최 선생보다는 응? 큰 거, 이만한 거 잡았었어. 선생님은 얼마나 물고기까지 잡으셨나요? 나가 난 뭐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냥 별로 안 컸어. 뭐 한 5cm 뭐 컸던가? 뭐 김 선생보다 이만큼 좀 컸다는 거. 좀 해. 여기서 이만해진. 아저씨들의 허세는 하늘을 찌른다. 나는 그런 아저씨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이따만한 거 잡았지. 와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재 얘기는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배가 나오며 자연과 나는 몰아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인 것 같은 몰아일체의 경지. 그렇다면 너는 낚시를 하다 보면 열정이 솟아나고 한 끼 식사 따위는 안 먹어도 되는 젊은 나이니까. 쭉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차로 갈 수 있어. 차로 낚시를 한다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낚시방으로 가야 한다. 어차피 써야 하는 루어나 싱커를 구매 한다. 그리고 물어본다. 여기 대상어종 잡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다 알려주신다. 대한민국은 비밀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오예. 와, 죽인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가물치다. 나는 이놈을 잡기 위해 로드와 릴 몇십을 썼다. 그리고 쪼잔하게 고작 5,000원짜리 싸구리 프로그를 달고 들어왔다.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 알을 들고 찾아온 팬과 함께 남자의 진수, 남자의 파이팅, 남자의 사냥을 보여주겠다. 여기 성질 더러운 가물치만 하나 딱 있으면 물어줄 텐데. 와우! 와우! 가시! 아, 트랙 너무 풀렸어. 가만나 봐, 안 나와. 또 온다. 와. 와. 온다. 그렇지, 와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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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와! 누가 봐도 다 잡았는데 어떻게 다 온 놈을 앞에서. 아, 가물치. 아, 오늘 그냥 쉴걸. 아, 힘들다. 얼마를 쓴 거야? 바로 앞에서. 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실화임? 와, 이씨, 야, 이 새끼 이거, 와, 대박. 와, 대박. 몸을 못 키는 거야? 불편하겠네. 와, 이제 잡았는데 멘붕 와요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 치료. 혐오스러운 장면은 삭제하였으나 싫으시면 눈을 감고 음악이 멈추면 눈을 뜨세요. 살점을 날려도 이만큼이나 나와. 이야, 씨. 와, 진짜 개 크다 진짜. 대가리 바라지. 이게 보나 다가 이제 이게 보나 다가. 동태랑 비슷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크기가 비슷해야지. 이게 보나 다가 이제 이게 보나 다가. 이게 보나 다가. 와, 살 장난 아닌데? 와.
맛있겠는데 이거? 용주야, 이거 맛있겠어.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 이거? 밀가루는 조금만. 계란 이거 핏기 있는 것 같은데 몰라 맛은 어떨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안 먹을 건데. 이렇게 가물치전을 완성해 봤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그죠?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요리에 소질 있어. 그지? 가물치전을 만들면서 용주를 왜 찾았을까? 다음 이야기 100만 유튜버 피식대학 이용주에게 가물치전을 먹여보자! 이거 어디서 왔어? 시켰어 이것도? 용주야, 너에게 이것만 줄 수 있다면. 아이씨! 안녕하세요, 피식대학 이용주입니다. 덴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인다고! 우와! 우와, 너무 큰데, 이거? 미쳤는데? 우와, 대박인데, 이거? 우와, 일단, 벌려봐, 입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아가리 벌리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벌려봐, 좀. 벌려. 아가리 벌려. 그렇지. 그걸로 막아놓고. 와. 쉐. 와, 힘들어. 대박. 와, 씨. 어쩌될까, 이거? 너 재는 거 갖고 왔나? 와, 대박인데? 이제 이거, 솔직히, 잡았는데. 행복인 것 같아서. 아, 섭제이님. 이거. 오늘, 요 덕분이야. 새싹보리 덕분에. 와, 가물치 향이 나는 새싹보리.